지금 떠나면 다시 만날 때까지 1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아빠를 꼭 안아주지도 못했어요. 지난 10월 31일 광양항에서 세종 34차 장보고 8차 월동 연구대는 아라온호를 타고 난국으로 떠났습니다. 코로나19는 난국으로 가는 길도 바꾸어 놓았어요. 장보고 기지 월동 대원들은 약 한 달간, 아빠를 포함한 세종기지 대원들은 75일간 배를 타고 가요. 비행기를 타면 2-3일이면 난국에 도착하는데요. 월동대가 비행기 대신 아라온호를 타고 가는 것은 난국에 코로나19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난국이 세계 유일의 코로나 청정 지역이기 때문이죠. 얼음을 깨며 난국으로 떠나는 국내 유일 세빈선 아라온호. 아라온호에는 연구실, 기관실, 도서실, 병원, 침실 등이 갖춰져 있어요. 적도를 지나 뉴질랜드를 거쳐 난국으로 이동해요. 아라온호 덕분에 월동대는 코로나를 뚫고 난국으로 가고 있어요. 월동대는 떠나기 전 2주 동안 단체 격리를 했는데요. 저기 위에 아빠가 보여요. 난국 가기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월동 연구대가 뭐냐고요? 1년간 난국 기지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난국 기지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지를 유지 관리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난국의 하늘과 땅, 바다 등을 관찰하고 연구를 해요. 월동대의 노력으로 우리는 난국의 변화를 알 수 있지요. 국제해양 아카데미에서는 난국은 나와 거리에서 먼 이야기 같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월동 연구대로 난국에 가게 되니 급지는 더 이상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동생과 저는 월동대에 옷을 입어보며 난국의 추위는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아라온호 모양을 만들어 세빙선에 대해 알아보기도 했지요. 어서 코로나가 물러가 안전하고 편하게 난국을 갔으면 합니다. 어느 때보다 편안하게 난국에 가는 월동연구대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아빠 난국에서도 건강히 잘 지내야 돼. 아빠 잘 가고 건강해.